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어휴 오늘도 퇴근이로구나. 하지만 오늘 이렇게 퇴근하고 힘이 들지만 그 생각을 하면은 설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바로 골프채를 살 생각인 거 말이야. 어이구 저번에 부장님한테 몰래 써그 보너스 받은 거 지갑에다 꼭꼭 숨겨놨지. 아휴, 여보한테 들키면 절대 안될 텐데 말이야. 내 비상금은 말이야. 빨리 집에 가야지. 할아버지? 뭐내 말을 들은 건 아니겠지? 비상금에 관련된 말이야. 아유, 아빠, 뭐야? 도와주러 왔어. 여기서 오늘도 또 계시네요. 오늘 감자밭 그 캐신다고 하시더니 바쁘신가 봐요. 아이고 이거 여름에 이거 감자를 이거 안 캐더니 이거 점점 얼고 있어. 아, 도와줘. 벌써 가을인데 아직도 안 하셨네. 아유, 전에 일단 가볼게요. 안 돼, 도와달라니까. 할아버지가 요즘에 많이 힘드신가? 용돈 좀 드려야 되는 건가? 아유, 어쨌든 이 비상금을 집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숨겨야겠어. 들키는 순간, 우리 요루루 그리고 우리 여보한테 뺏겨서, 아유, 끔찍해. 아, 여보 나왔어. 아이고, 오늘도 정말 힘들었다니까. 아이고. 여보 왔어? 아유, 여기 잘 있었어. 안녕하셨어요? 아유, 여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 벌써 들어간다고? 아이고, 아이고, 좀, 아유. 나 이만 밥도 안 가볼게. 먹고? 여보, 손에 지갑은 뭐야? 아, 지갑, 이거. 지갑,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알았어. 아이고, 들킬 뻔했네. 아이고, 아이고, 들킬 뻔했어. 아이고. 내 항상 비상금 숨기던 그곳에다가 비상금을 숨겨놔야겠다. 아유, 엿보는 건 아니겠지? 빨리 몰래 들어가서 여기는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그 비상금 창고라서 절대 모를 거야, 여러분들. 자, 또문 열고, 또문 열고. 자, 아유, 이번에 비상금을 많이 모았거든. 이제 조금만, 한 번만 더 모으면은, 이제 비싼 골프채를 살수 있어요. 아유,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유, 잘 몰래 숨겨야겠어. 들키진 않겠지? 빨리 나가야 돼. 여보, 아빠, 잔다며 왜 거기 서 있어? 거기서 뭐해? 화장실 갔다 온 거야. 너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웃기다. 없네. 화장실 갔다 온 거야. 요래야 빨리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올라가 차. 빨리 나가. 피곤한데. 여보.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자야 될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자 밤이 늦었는데 말이야. 빨리 자. 그래. 빨리 나. 빨리 누워. 빨리 누워. 여보, 근데 슬슬 보너스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잘 자. 아유,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로군. 아유, 토요일이다. 아유, 그나저나 우리 집이 왜 토요일인데 그렇게 조용해? 이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돈이나 몰래 잘 있나 확인하고 올까? 조금만 모으면 이제 나의 신상 골프채를 살수 있으니까 말이야. 잘 있을려나 모르겠네. 오, 내 돈들아, 잘 있었니? 잘 잤니 우리 애기들? 눈이 내가 침침한가? 상자가 좀 빈털털인 것 같은데. 안 돼! 내 상자가! 누가 내 돈을!
훔쳐 가버렸다. 도대체 누가 범인이지? 이거 분명히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범인일 거야. 여보 있났어? 이거 안녕? 왜? 여보. 어. 혹시 뭐 이거 이 상자는 뭐고? 여기 옆에 있는 옷은 이 옷 뭐냐고? 이거 그냥 옆집 아줌마가 줬어. 줬다고? 아, 새 거 같지?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래. 진짜 새 거네? 그럼 반짝반짝하니. 옆집 아줌마 누가 줬는데 누가? 그냥 옆집 아줌마. 그렇구나. 그래. 근데 요루는 어디 있어? 오늘 토요일인데 학교로 갔을 일은 없고. 아, 요루 뭐 새 장난감 샀다고 2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는데? 요루가 돈이 어디 있다고 새 장난감을 사? 왜 무슨 일이야? 요루야, 너 최근에 뭐 새 장난감을 샀대. 샀다며? 응, 네, 샀어. 얘네들이야. 얘는 위미고, 얘는 마마야. 귀엽지? 요루야, 그 어디서 샀어? 어디서 났어 돈? 나 그럼 내 돈으로 샀지. 그렇구나. 뭐야,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그래 여보? 아니야.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치고 있구만. 분명히 내 비상금을 슬쩍 해서 분명 산 게 분명해. 왜냐하면은 내가 훔쳐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왜? 비상금이니까. 둘 중 하나가 범인이야. 범인을 잡아야만 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쥐라이몽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조심히 갔다 와. 우리 집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만. 비열한 녀석들. 쥐라이몽한테 빨리 부탁을 해야겠어. 아범아! 여기 감자 좀 가져가. 여기. 이거 감자 캐신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 잘 먹겠습니다. 다 썩기 전에 빨리 가져가. 저희 집에도 하나 나눠주세요. 이게 다 가져가요. 막 한 박스 가져가요. 집에 들어가서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알겠어. 어머마! 잠깐만. 어머마! 근데 할아버지도 범인일 수가 있나? 그럴 일이 없어. 맨날 감자만 캐시느라 바쁘셨는데 뭐. 알았어. 이제 쥐라이몽한테 빨리 부탁을 해봐야겠다. 쥐라이몽! 큰일이야! 쥐라이몽! 쥐라이몽? 누구야? 쥐라이몽! 큰일이야! 큰일이라고! 아저씨 또 뭐 때문에 왔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우리 집에 범인 있어. 비열한 녀석이 있다고. 그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범인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네.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내가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우리 가족 중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오질 않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면은 잠깐 기다려봐요. 아유 됐다. 뭐야? 아저씨 이 상자 좀 열어봐요. 이게 뭔데 또? 아니 이거 뭐야? 자, 여기 있는 상자들로 함정을 설치하면 사람이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함정으로 그 비상금 근처에다 설치하라는 건가? 그렇죠. 그럼 누가 범인인지도 알겠고 내 돈을 지킬 수도 있겠네. 그런 거예요. 빨리 가져가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고마워. 좋았어. 그럼 이 함정을 설치해서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겠어. 아니. 왜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구만. 아니 다름이 아니고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그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거기 아빠. 왜 아범아?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에 최근에 왔다 갔다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그치. 요즘은 감자를 아직 수확을 못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죠? 아 지금 시간이란 게 뭐 지금 어쩔 수 있겠어. 지금 수학하느라 지금 하루를 다 쓰고 있는데 뭐 아,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는 항상 감자를 캐느라 바빴지. 알겠어요. 아 여보 TV 봐 TV 봐. 나 할 게 있어서 말이야. 바쁘게 말이야. 어 요로도 장난감 가지고 응? 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건 100%야. 이건 100%라고. 어? 둘 중 하나가 범인이겠구만. 좋았어. 이 근처에다가 어? 무시무시한 함정을 설치해서 범인을 잡아내야겠다. 자, 이 비상금 근처에다가 함정을 설치해서 잡아야겠다. 아무래도 누가 범인인지 몰라도 말이야. 죽을 준비하라고. 내 비상금이 어? 우리 여보한테 뺏기는 인사 뺏기는 한이 있어더라도 범인은 잡아야겠어. 내가 어떻게 모은 골프장 살려고 돈 모아둔 건데 말이야. 분명히 둘 중 하나가 범인일 텐 말이야. 나를 아주 잘 아는 녀석일 거란 말이야. 자 걸리기만 해봐라. 비상금 근처에 두고 근처도 못 오게 해줄 테니까 말이야. 자 이제 하이라이트인 레이저 덫을 설치해볼까? 자 한번 이제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자 이거 뭐 탈출할 수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 범인 녀석 한번 와볼 테면 와보시지. 이 레이저에 걸린다면 바로 이 집에 경고 센서가 울리면서 범인은 들키게 돼있지. 아주 죽었어. 아주 그냥 쥐라이몽이 아주 좋은 걸 줬다고. 됐다. 근처에 가면 이제 가시가 나오고 레이저가 있으니 이 비상금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거야. 자, 좋았어. 그리고 나서 가짜 비상금을 여기다 숨겨놓고 그래 그냥 아무거나 지갑에다 넣자. 자, 여기다 이제 비상금을 숨겨놨다고 은근슬쩍 티를 내볼까? 우리 가족들한테 말이야. 아주 걸리면은 저희 함정에 걸려서 고통에 떨게 될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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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 아이고 아 내가 말이야 저번에 말이야 이거 아유 이거 부장님한테 저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아이고 보너스? 보너스를 받았는데 말이야. 아 근데 그게 내가 저번에 불이웃한 사람들한테 도와줬지 뭐야. 그래도 돈이 없어 여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아유 이제 와서 말했어. 아예 뭐 그냥 아유 거짓말하기 싫어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아이고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진짜 없어. 막 숨겨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뭐 비상금 한 거 아니야? 에 내가 뭐 비상금이 숨기겠어. 그냥 저번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길래 도와줬다니까. 아유 뭐 그런 줄 알고 있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분명히 저 세 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그 장소를 가게 될 수밖에 없어. 오늘은 범인이 안 나타나는 건가?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범인이 잡힌 건가? 우리 여보는 아닌 것 같고. 요루루도 여기 있네. 그럼 누가 범인인 거야? 누구야? 어떤? 머리가 탄다. 정수리 같다고 있어. 아니 뭐야? 뭐야? 왜? 아니야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아 맨날 빨리 꺼져 정수리가 타고 있어. 아니
아니, 도대체 이 금고에 어떻게 들어온 거지? 나 분명히 감자밭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던 알리바리가 정말 확실한 그 사람이야. 잠깐만, 여기 왜 땅 구멍이 있지? 뭐야? 안 돼! 거기도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야? 아니! 오잉! 감자밭이랑 이어지는 곳이네. 안 돼! 그럼 감자를 캐면서 항상 내 금고를 노렸던 건가? 여기서 맨날 항상 감자를 캔 게 아니고 땅굴을 파서 내 돈을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럴 수가. 들켜버렸구만. 사실 이 감자는 내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심었었지. 설마 그 돈으로 도박한 건 아니겠지? 아들, 저번에 경로당에서 도박했으면서 또 그 돈을 도박에 쓴 건 아니겠지? 이번엔 딸 수 있었단 말이야. 이번엔 딸 수 있었었어. 아, 네,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 도망했으면 안 된다고!